근로장려금의 신청 요건과 절차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따져보면 자신의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간단히 계산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뜸은 그만드리고 본격적인 계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6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의 60분의 7을 곱하면 나오는 금액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되는데요. 즉, 부부 합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일 경우 500만 원의 60분의 7을 곱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59.5, 즉 59만 5천 원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이번엔 부양자녀 한 명이 있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부양자녀가 한 명인 경우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의 40분의 7을 곱해 나오는 금액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고,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 이상, 1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14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어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인 우석 씨가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70만 원이 지급되지만,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140만 원이, 자녀가 두 명일 경우에는 17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총급여액 등이 동일하다면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또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달라지는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는 초특급 시크릿. 일일이 기준표를 따져보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총급여액 등과 자녀 수를 입력하면 지급액이 토,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한 번에 계산해준다는 건데요. 완전 편리하죠? 이렇게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하지만 5월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없다고 하니까요. 신청 기간 안에는 꼭 신청하셔야겠죠? 일한 만큼 쌓이는 행복 보너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 더 많은 사람들의 꼭 필요한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희망 보너스가 되길 기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부터 절차, 지급의 계산법까지 하나씩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근로장려 세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이 신청 기간이니까요. 신청 대상자는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라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세 매거진,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영 씨에게 근로장려금은 빠듯한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혜택이었습니다. 동윤 씨에게 근로장려금은 가족들과 함께 살수 있는 희망의 시작이었고, 윤미 씨에게 근로장려금은 아이들 학비에 보탤 수 있는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은 영세사업자들, 안 그러면 근로자들한테는 120만 원이 큰 돈이거든요. 뭐 애들 학자금이라든가, 안 그러면 꼭 집에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니까. 지친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키우는 응원금. 그거는 도움되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게 항상 추석 전에 그게 딱 지급이 되기 때문에 명절 시기도 어려운데, 명절 쉬는 것도 참 가뭄에 담비같이 이렇게 참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근로장려세제가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